더군다나 2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789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5까지. 좋아요. 네. 두 선수가 정말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인수도 뭐 최근 정규 투어 때 보면은 아주 강인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네. 뭐 프로 무대에 있는 선수들이라면 뭐 언제든지 팀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종목 불문하고 네. 이런 경우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너까지. 돌리기 형태 공략인데요. 박인수. 파이팅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좋고, 박인수 선수한테 제가 정말 부러운 거는 그 템포가 정말 상대방이 느꼈을 때 정말 힘든 템포예요. 네. 네. 자, 오른쪽으로 다시 앞돌리기. 좋은 템포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뭐 상대방이 상대할 때는 정말 좋은 템포는 아니죠. 좀 네. 껄끄러운 그런 상대라고 볼수 그렇죠. 있어요. 네. 아, 이건 득점이 안 됐네요. 잘 쳤는데.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 처리가 잘 됐는데 일목적고 처리는 참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투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 느린 선수도 있죠. 보통 성격을 따라가죠. 네. 네, 본인의 성격을. 득점 됐네요. 사실 템포가 좀 빠른 선수들이 경기가 초반에 잘 풀리면 경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끝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반에 그렇죠. 잘안 풀리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좀 허무하게 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도 있죠. 마르티네스 표정이 재밌군요. 자, 흰볼이 마르티네스의 큐볼인데 코너 쪽에 있고. 어떻게 하면은 새 게임을 1.769를 쳤는데 3패를 하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더 잘했다 뭐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크게 돌려서 뱅크샷 시도했는데요. 네, 위쪽으로 올리네요. 또 조금만 더 집중을 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이렇게 해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쳐놓고 진 거니까요. 네, 정말 운이 없는 거죠. 네. 승리를 하나하나 싸다 보면 마르티네스가 자신감이 생겨서 또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를 좀 마르티네스 입장에서는 나와서 좀 이겨줘야 되는데 박인수도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파란색 안쪽으로 원뱅크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분리각만 만들어주면 가능성이 있는 좋은 볼이죠. 원뱅크 넣어치기. 자, 좋습니다. 네. 놓치지 않는 박인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복식은 출전하지 않았고 지금 단식에서만 4경기 나와서 2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9의 에버리지. 마르티네스는 단식 3패인데 1.769의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비슷한데 한 선수는 2승을 기록했고 한 선수는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배치에서 동호인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좀 세게 치다가 실수를 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요거는 살짝 건드려주면 또 좋을 뻔했는데. 근데 박인수가 지난 시즌까지 해태에서 뛰다가 트레이드를 받지 못하고 방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잠깐 동안 조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교체 선수로 나오면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네. 네. 예전에도 비장해 보였는데 지금 더 비장해 보입니다. 네.
자, 파란볼 뒤돌리기. 자, 부드럽게. 네, 1점 됐습니다. 너무 비장하면 이게 또 경기력에는 그렇죠. 독이 될 수가 있죠. 네. 제가 학교를 가면 비장해지거든요. 큐스쿨이라는 학교를 가면은 정말 비장한 느낌으로 연습도 하고 비장하게 네. 가는데 아마 그건 큐스쿨 가는 선수들을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보다 더 비장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아, 그래요. 네. 자, 마르티네스의 뱅크샷. 자, 이제 길게. 그렇게 깊숙이 넣어서. 아. 짧았네. 네. 한계가 한계가 같았거든요. 네. 네. 조금 빼놓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박인수.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예리하게 빠졌고요. 네, 좋습니다. 이목적구가 이목적구 바로 앞에서 네. 네, 빠져나갔죠. 네, 일적구 두께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멋진 득점을 기록했던 박인수. 5대 2로 앞서갑니다. 파란색 오른쪽으로 리버스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장 단으로 보는 거죠. 자, 자 두께를 살짝 사용하면서 밀어놨어요. 아, 진행 좋아요. 네. 완벽하네요. 완벽해. 네, 원한드 플레이를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박인수.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보이게 하는 게 고수 아니겠습니까? 박인수의 아주 멋진 득점. 쉬워 보이는 공도 쉽게 엎드리는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상대 선수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플레이 하나하나 온갖 정성을 네, 다하는 선수인데 이번엔 키스를 빼지 못했네요. 이제 그렇게 칠 때 상대 선수가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게 뭘 어렵다고 저렇게 고민할 것까지 있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한테 네.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그 뭐 네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플레이하는 건 사실 뭐 법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상대 선수들이 소위 말려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죠. 페이스에 말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의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 네. 본인의 스타일일 뿐이지. 그렇죠. 네. 자, 마르티네스 득점에 성공하면서 6대 3. 김기혁 해설위원이 박인수 선수랑 경기할 땐 좀 불편하셨나 봐요. 저는 박인수 선수랑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었나 봐요, 그러면. 네, 피했어요, 제가. 네. 아, 오다를 짜면서 네. 일부러 자기 성향이 아닌 선수한테는 좀 피해 가셨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됐었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르티네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길게, 네, 길게 잘 뽑았는데 키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네. 아, 네. 연결 득점이 나오지 않아요. 네. 자, 두껍게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키스가 여기서 딱 나는군요. 자, 한재현 선수 표정이 재밌군요. 자, 박인수 가까이 있는 파란 볼 얇게 공략해서 뒤돌리기. 네. 자, 속도가 됐어요. 네, 속도가 아주 좋아요. 얼음 공주가 웃네요.
한슬기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팀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했더니 우리 팀만큼 팀 분위기 좋은 팀 없을 걸 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아직 신생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라운드 되면 바뀔 걸. 아, 이게 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직은 이제 신생 팀이고. 구단에서도 그렇게 크게 성적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얘기들은 아직 이제 초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시간이 좀 흐르고 시즌이 좀 라운드가 이어갈수록 구단에서는 또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적에 따라 뭐 팬들의 반응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느끼잖아요. 자, 박인수 선수 8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둘이 왜 저렇게 코를 만지고 있을까요? 뭐 세레머니인가요? 사인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영 선수는 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화면에 저렇게 잡히는 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죠?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이 좀 까다롭게 섰어요. 어떠세요? 저렇게 벤치 타임아웃 요청했는데 리더가 사실은 뭔가 좀 해법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리더가 볼 때도 뭔가 답답할 때 있지 않으셨어요? 해법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간 좀 해법이 나온 척 해서 보냅니다. 본인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설 때 저렇게 또 조언을 이렇게 구할 때도 있는 거죠. 딴 선수는 과연 내 생각과 동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네. 사실 남자 선수들 지금 뭐 리더나 박인수 선수 보는 게 비슷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네. 확신을 가지려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원뱅크. 자, 이 공격도 아주 위협적인데요. 오, 이거 키스가 키스가 방해라는군요. 잘 쳤는데 시도는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키스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게 노란 볼 진행 방향은 완전히 득점 루트였는데 파란 볼이 먼저 와서 밀어버리는군요. 더군다나 밀려서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리액션 보면은 저렇게 됩니다. 저 자리에 네. 서 있으면 같이 뛰는 거죠. 네. 옆 돌리기 마르티네스. 네, 기회가 왔어요. 아, 이제 연속 득점을 풀어가야 될 텐데. 자, 마르티네스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뱅크죠? 네, 좋습니다. 8대 6. 네, 두 뱅크. 자, 잘 쳤고요. 마르티네스가 그 김기캐슬리언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운이 없어서 1라운드 때는 전패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라운드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미리죠. 그죠. 운 탓하기 좀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마르티네스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버리지가 높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에버리지 높은 상황에서 자꾸 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결국엔 에버리지도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계속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얇게. 네. 분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일단 내려오는데요. 오. 야, 참 됐습니다. 이거 거의 예술인데요. 그러네요. 마르티네스. 자, 저렇게 멀리 있는 공을 또 부드러운 이건 뭐
조금만 두꺼워도 그쵸. 나가는 공이거든요. 자, 완벽한 두께로 득점에서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세트가 한지은과 임정숙의 대결인데 그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죠. 마르티네스. 1점이 좀 까다롭게 섰어요. 네. 거의 이제 볼 세기가 일자로 서 있습니다. 네, 텔레파시 보내는 거죠.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아, 네. 마르티네스가 놓치면 네. 박인수가 또 한 번 큐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자, 회전을 좀 많이 빼고 버쿠션까지 되나요? 괜찮나요? 버쿠션까지 모자라. 잘 쳤는데요. 네. 자, 박인수 선수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아, 참 예민한 배치 잘 친 것 같습니다만 득점되지 않았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텔레파시. 상대가 이제 한 점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인수는 여기서 좀 세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자, 5 쿠션으로 길게 보는데요. 뱅크샷 시도합니다. 오! 와, 좋아요. 괜찮아요. 네. 오, 10대 10. 세트 포인트. 또 한 번 박인수가 마르티네스에게 자, 패배를 안기나요? 박인수 선수도 마무리 1점이 어렵습니다. 네, 네. 매치 포인트예요. 네. 아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네. 네. 세트 포인트가 아니라 매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박인수가 끝내면 매치가 끝납니다. 자, 하얀 공 비껴치기로 회전력을 많이 주면서 진행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절하죠. 지금 저거는 ET 아닌가요? ET? 이유경 선수의 네. 그 각가지 표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네요. 자, 뭔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뭐 뭘 칩니까? 이제 흰색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아. 길게 칠 것 같은데. 네. 예. 회전력을 조절하느냐, 그렇죠. 이제 두께를 다 쓰고 회전만을 이용하느냐 이게 그렇죠, 문제인데 저 같으면 회전력 다 쓰면서 두께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게 속 편하죠.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 회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두께를 좀 두껍게 가면서 스핀샷 상태를 보내는 거죠. 자, 일단 출발. 뒤쪽으로 보냈고. 네, 자 여기서 회전. 회전이 아, 많은가요? 아, 이거. 아, 됐어요. 됐습니다. 자. 박인수. 아, 짜릿한 승리를 맛봅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 오래간만에 1승 하나 했는데. 네. 아. 성적으로 보답하네요. 그러네요. 네. 박인수가 단식에서 자, 시즌 3승째. 마르티네스는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SY 바자르가 2라운드 첫 승을 기록을 했고요. 크라우렌테 라운은 SY 바자르를 상대로 1라운드 때는 이겼는데 2라운드 때는 자,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박인 선수가 기대를 아주 부응하면서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와, 이런 리액션은 뭐 WWE에서나 나오는 리액션입니다. 네. 네. 그 표현이 딱 아주 좋습니다. 네. 당구에서 나오는 리액션이 아니에요. 네. 당구에서 나오는 리액션은 따로 있습니까? 네. 조금 순화된, 네. 점잖은 리액션인데. 저렇게 하다 내일 스트로크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강렬한 세리머니를 했었던 박유수. 그만큼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아,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친정팀을 상대로 박인 선수가 네, 매치 포인트를 해결을 해냈어요. 아주 네. 멋진 득점이었고요. 사실 또 난도도 꽤 높았던 그렇습니다. 매치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공로를 아주 계속해서 세워주고 있는 박인 선수. 네. 대체 선수 잘 들어와서
뭐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에스와이 바자르와 크라네테 라온의 대결. 마지막 세트가 아주 짜릿한 승부. 11대 10으로 박인수가 마르티네스를 꺾으면서 세트스코어 4대 1로 에스와이 바자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에스와이 바자르와 크라네테 라온의 경기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그리고 김기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